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방지를 위한 법과 법령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임대보증금과 대항력을 강력하게 보장받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민감한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 집주인은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이었습니다. 이 법무부와 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하고 그리고 이제 동법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예고 기간은 1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좀 길게 잡았네요. 예고 기간을 갖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니까 먼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어떤 것들이 크게 바뀌었을까? 먼저 선순위 임차인 정보 이게 어떤 거냐면 물론 제가 후단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나보다 먼저 들어가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 그리고 이제 집주인의 체납 정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이제 법으로 신설했다라는 거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뭐가 담겨 있을까? 이제 이거는 최우선 변제라고 하죠.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 이걸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변제 금액도 더 올렸습니다. 이후에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 임대차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정된 표준 계약서에는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죠. 입주할 때까지 집주인은 이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라는 특약을 아예 계약서에 명시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이제 국회 논의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일정 규모, 일정 규모면 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집합 건물 관리에 대해서 뭐 관리비 등 장부 작성과 이런 것들을 좀 잘하도록 하겠다라는 법을 개정하겠다는 건데 이 선순위 임차인과 체납 정보 그리고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 그리고 이제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이제 이런 것들은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하고 대항력을 아주 강력하게 보호해 주는 거고 관리비 이제 집주인분들이 이 전세 월세 신고제 때문에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많이 올려봤잖아요. 이런 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적어서 과하게 올려받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일정 규모 이제 이거는 아마 오피스텔에 들어갈 텐데 50개 이상 이제 이런 것들도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게 해서 과다하게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리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입법 예고니까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2일 날 그 날짜가 지나고 나면 법제처 심사하고 뭐 차관 공무회의 거쳐서 내년 초까지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은 국회에 제출해서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야당은 야당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야당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행령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마 시행령은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고 나서 바로 공포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를 막기 위한 법과 법령을 개정한 그 이유가 뭘까? 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 최근에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서 집값보다 전세값이 높은 그래서 깡통 전세나 아니면 이제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판치고 있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정말 소중한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고 그리고 또한 여기 중요하죠. 임대인이 차임, 이게 차임이 월세입니다.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근거 없이 올려받는 이게 되게 굵은색으로 표시했죠. 국토부도 이미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 전세 월세 신고제가 시작이 됐을 때 국토부도 이걸 다 예상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2020년도인가요? 국토부 관계자하고 영상 찍을 때그 사무관님도 이 얘기했었거든요. 국토부가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언젠가는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적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좀 감소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마련했다라는 거고 주요 내용들을 보니까 가장 먼저 이제 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죠. 첫 번째로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입니다. 신설이니까 예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배경을 보니까 현행법상으로도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 어떤 집에 이제 세입자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임대인,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임대차 정보면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그러면 확정일자 부여일이니까 나보다 먼저 들어가 있는 임차인이 언제 들어왔는지 알수 있겠죠? 들어오자마자 확정일자 받으니까. 그리고 차임 및 보증금. 그러니까 월세나 보증금. 아, 그러면 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언제 들어갔고 그 사람의 월세와 보증금은 얼마고 거기에다가 임대차 기간 언제까지 사는구나. 이걸 다알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여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불분명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강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걸 거부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가구 주택. 자, 다가구 주택은 집은 하나이지만 이 안에 뭐 10가구에서 최대 19가구 여러 가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집이 아예 비어 있으면 괜찮은데 나보다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보증금을 알지 못하면 나는 먼저 들어간 사람들보다 순위가 밀리니까 내 보증금을 온전하게 보장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간 사람들의 보증금을 다 취합해서 알아야 혹시나 나중에 이 집이 경매 넘어갔을 때내 보증금도 순위가 밀리지만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집주인이 먼저 들어간 임차인의 정보를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걸 이제 강제권을 주겠다라는 건데 개선 사항은 바로 그겁니다.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나보다 먼저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임차인들의 임대차 정보겠죠.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문헌상 명백히 하고 중요한 건그 경우에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 그러니까 임차인이 요청한다면 집주인은 반드시 이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보증금이 얼마이고 임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언제 들어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관련 법은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현재 그 법령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이라고 되어 있고 사항을 보시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법을 바꿔가지고 강제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집주인의 체납 정보, 그러니까 세금 미납이 있다면 이게 얼마큼 밀려 있는지 이걸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 선순위 보증금 마찬가지고 이 체납 정보 이 같은 경우도 9월 달인가요?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이 발표가 될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후속 조치로 체납된 국세를 알수 있도록 지방세 마찬가지고 알 수도 하겠다라는 것들이 미리 발표가 됐었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이제 법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집주인의 체납 정보가 참 무서운 게, 그러니까 집주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서운 게 뭐냐면, 어쨌든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해서 가져갑니다. 만약에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국가가 먼저 세금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증금 받는 거고. 이게 그 말입니다. 계약 전에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국가의 조세 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우선합니다. 보증금보다 세금을 먼저 가져갑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금 체납 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 정보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당연히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는 알려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되게 민감한 개인 정보다 보니까 무작정 법으로 다 알려주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에 말이 많아서 쉽게 법 개정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과감하게 법 개정을 실시한 겁니다. 개선안을 보니까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에 대해서 납세 증명서. 납세 증명서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습니다. 이거를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요구하면 집주인은 그걸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임대인의 입장,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민감한 정보잖아요. 예, 세금이라는 게 이걸 고려해가지고 납세 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는 아직 세부적으로 안 나왔지만 실제 이제 법이 개정이 될때 아마 그 세고 나올 거예요. 있도록 하고 임대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제출이 아닌 제시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제출과 제시가 뭐가 다른가 제가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단어의 뜻을 쉽게 설명드린다면 제출은 납세 증명서를 뽑아서 임차인에게 주는 것이고요. 제시는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이 자료를 자 봐봐 나 세금 잘 냈잖아 하고 보여주면 끝나는 게 제시인 거고 제출은 이걸 아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출이 되면 그 정보를 임차인이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에서 좀 어긋나니까 일단 보여주는 쪽으로만 가자라고 한것 같아요. 예. 예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남 변호사님하고 이걸 얘기할 때 그때 변호사님도 분명 이거를 만약에 집주인의 체납 정보를 볼수 있게 법을 바꾼다면 어떤 법적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제출과 제시 이게 어떤 법적 기술이 아닐까? 제출보다는 제시로 하는 거 아마 그런 기술을 발휘한 것 같아요. 발급 시기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보면 요구받은 날, 지금 보여주세요라고 할때 그날 이후 발급된 것이야 하지만 당사자 편의를 위해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동의하면 그 이전에 발급된 납세 증명서로도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임차인 입장이라면 이건 동의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내가 요구한 그 다음 날 발급된 걸 보셔야 돼요. 이게 며칠 차이라도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다행히 임차인 동의할 때 통하는 건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하시고, 임차인 입장이라면 당연히 내가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그 날짜 이후에 발급받은 걸 보시는 겁니다. 자, 집주인의 동의 보니까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이때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그냥 내가 이거를 납세증명서를 떼려고 했더니 좀 어렵고 좀 그냥 굳이 내가 떼고 싶지 않다. 그냥 필요하다면 너가 알아서 봐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동의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알아서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우리 집주인이 세금 잘 냈나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관련 법은 이제 국세징수법 제109조, 뭐 지방세징수법 이제 이런 것들을 바꾸겠다라는 거죠.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체납액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관할 세무서니까 국세인 경우고, 만약 지방세라면 관할 지자체장이겠죠. 아마 그 지방세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 지방세도 똑같이 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차법, 이번에는 이제 시행령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건 법을 바꾸는 거고, 지금 설명드릴 건 이제 법이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바꾸는 부분인데, 역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이제 소액 임차인, 이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꾸는 건데, 개선 상황을 보니까 최근에 주택임대차위원회 올해 10월 26일날 열렸네요. 여기에서 최우선 변제 받을,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이뭐 순위를 따지지 않고 가장 먼저 변제받는 거예요. 최우선으로. 뭐 내가 선순위든 후순위든 순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가장 먼저 받는 거. 이게 이제 최우선 변제인데, 그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있고, 그리고 보증금의 범위가 있거든요. 그 임차인의 범위하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금, 이 금액을 조절한 겁니다. 범위는 넓히고, 그 다음에 변제 금액은 조금 올렸다라는 거죠.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일괄적으로 1,500만 원 올렸고요. 최우선 변제 금액은 일괄적으로 500만 원 올렸습니다. 이거는 표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관련된 법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게 좀 보시기 어려울 거예요. 글자로 읽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로 본다면, 현재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과밀 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 이런 곳들은 1억 3천만 원 이하, 6대 광역시나 그리고 이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이런 곳들은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지역들은 6천만 원 이하 이건데, 각각 1,500만 원씩 올렸죠. 서울특별시는 이제 1억 6,500만 원 이하, 과밀 억제권역하고 용인, 화성, 세종, 김포는 1억 4,500만 원 이하까지는 소액 임차인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이런 곳들은 8,500만 원 이하이고,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 이하까지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도 각각 500만 원씩 올렸죠. 현재 서울은 5천만 원이고, 5천만 원 이하고, 그리고 이제 과밀 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는 4,300만 원 이하, 광역시와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이 광주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2,3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2,000만 원 이하인데, 각각 500씩 올려가지고 5,500 이하, 4,800 이하, 2,800 이하, 2,500 이하 이렇게 좀더 올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행령 바꾸는 거니까 이 부분은 내년 1월 2일 날 입법 예고 끝나면 아마 바로 공포해서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법도 바꿨고 법령 바꿨고 이번에는 이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약 체결 후 입주 전까지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신설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항력이라는 건 내가 내 임차인으로서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인도라고 하는데 그 집에 이사 가서 전입 신고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죠. 다른 누구에게도 나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근데 이게 여기 나와 있지만 주택의 인도, 이사 가고 나서 이사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죠. 이거를 마친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다 보니까 그쵸. 일부 임대인들이 일부러 계약 딱 하자마자 전입신고 하기 전에 저당골 설정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 누가 돈을 빌리든 저당골 설정해주면 이 저당골은 즉시 효력 발생하다 보니까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순위가 밀리죠. 그래서 이제 보증을 받지 못하는 나중에 발생하다 보니까 이걸 바꾼 겁니다. 자, 개정해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해가지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날, 그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조항과 이걸 위반했을 때 임차인에게 이 임대차 계약에 대한 해제권, 해지권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라는 걸 명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예. 이 대항력을 강력하게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그 전에 대항력의 발생 효력 발생 시기를 당기자. 아니 뭐 굳이 전입신고한 날 다음 날 0시가 아니라 아니 그냥 전입신고하면 그때 바로 하면 되잖아 라고 했었는데 이 법적으로 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같은 날 만약에 전입신고와 이런 저당권이 잡혀 있다면 이 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 또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시간의 문제가. 근데 그래서 법이 참 애매했었는데 이렇게 특약사항을 넣는다면 물론 이것도 예전에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했었습니다. 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법을 바꾸지 않아도 보장받죠. 왜? 특약사항에다가 넣었으니까. 대신에 임차인은 이걸 이제 이사 날짜를 정해놓잖아요. 언제 입주하겠다고. 그리고 그날 이거 전입신고 할 거고. 그러면 이 날짜를 어기면 안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날짜를 적지 않고 이사 날짜 적지 않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임차인인 내가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 날까지는 이렇게 정답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주인은 이제 이 특약이 있으면 장난 못 치죠. 예. 왜?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 전에 대출이나 돈을 빌려가지고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면 그때는 임차인에게 뭐 손해배상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강력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장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분들은 이걸 반드시 사실 이게 이제 이렇게 명시하지 않을 때는 임차인분들이 이걸 특약사항에 직접 적었죠. 수기로 아니면 이제 뭐 부동산에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부탁해가지고 이거 적어주세요. 이렇게 전입신고한 다음 날까지 집주인은 저당권 설정 못합니다. 적어주세요라고 했었는데 이제 완벽하게 아예 애초에 적혀 있는 거죠. 지금 잘 보시면 나와 있네요.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몇년몇월몇 일까지 이렇게 주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두 번째, 만약 임대인이 위 특약에 위반해서 저당권이나 담보권을 설정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지하거나 그리고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임차인에게 아주 좋은
사항이죠. 혹시 여기서 여러분이 이 해제와 해지가 또 뭐냐 이거 궁금해하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할 필요 없는데 혹시 이거 뭐 궁금하시다면 해제는 원천적으로 계약 자체를 뒤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급해 어떤 과거에 대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소급표가 있는 거예요. 소급표. 어려운 말로 소급표라고 합니다. 뒤로 돌아가서 애초에 없었던 것을 하겠다. 이게 이제 해제고, 해지는 이제 미래효라고 해가지고 앞으로의 일을. 그러니까 해제는 이제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 이제 처음 임대차 계약 체결해가지고 집주인과 계약 쓴 사람들은 해제가 될 거고, 이미 살고 있다가 계약 조건 바꿔가지고 다시 갱신하신 분들, 이분들은 해제가 되겠죠. 앞으로의 일을 없애는 거니까 이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이 아실 필요 없는데. 네. 그 두 번째는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관리비. 정말 월세 대신에 너무나 많으신 분들이 관리비 올리니까 이거 막으려고. 네. 그래서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에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리고 또 이런 문제로 분쟁도 증가하고 있고, 분쟁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걸 조정할 근거가 없어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조정위원회가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집주인 당신이 너무 과하게 올린 거야, 뭐 내려 이게 할 텐데 이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마음대로 관리비 올려도 이걸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를 쓰도록 기재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전혀. 근데 관리비 항목을 신설해가지고 계약 체결 전에 관리비에 대해서 당사자가 집주인과 임차인이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사전에 관리비 관련 분쟁을 좀 막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적혀 있으면 이게 나중에 분쟁 갔을 때 근거가 돼요. 예. 이걸 바탕으로 조정위원회가 조정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관리비 항목을 적게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분들은 관리비 올리고 싶을 때는 임차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에, 임차인 동의하에 올리셔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리비 올리는 것에는 임대료처럼 몇 퍼센트 그 제한은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과하게 올리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관리비라는 것도 주변에 어떤 외부적인 요건들, 뭐 물가가 올랐다든가 인건비 올랐다든가 자재값 올랐다든가 이런 것들로 올릴 수 있는 범위는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과하게 올리는 건 앞으로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올렸다가는 분명 이걸 근거로 조정을 받을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비 문제예요. 관리비. 예. 청년 신혼부부, 이렇게 주거 취약층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여기에 마찬가지로 관리비 많이 올리잖아요. 예.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근거 없이 막 올리니까, 예. 이걸 막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전유 부분, 그러니까 50개 이상의 집합 건물, 각 호수별로 구분되게 되어 있는 그 50개 이상의 집합 건물 관리인에 대해서 관리비 등 장부를 작성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관리비 올려받지 못하는 거고, 그러면 50개 이상의 집합 건물이니까, 그러면 50개 미만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그거는 이걸로 가겠다는 거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를 적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관리비를 과하게 올리는 걸 막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바로 시행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이 4번, 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제 법을 바꾸는 부분이니까 이건 이제 일정한 시간이 필요 걸리겠죠.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이미 작년 3월 달에 국회 제출했는데 아직 통과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관리비 작성 의무가 있고 장부 작성하는 그리고 이제 증빙 자료도 보관해야 되고 예, 표준 계약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관리비를 과하게 올려받는 건 힘들어집니다. 기대 효과는 당연히 이제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 그리고 대항력은 강력하게 보장받습니다. 이제 전세 사기도 많이 줄 거고요. 예. 그래서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아까 소액 임차인의 범위하고 최우선 변제 금액 이걸 올려줬으니까 소액 임차인 같은 주거 취약층 보호도 더 강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관리비, 네. 이렇게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게 된다면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대항력 강화시키는 전입신고한 다음 날까지 집주인은 담보권 설정하지 못한다. 이거를 특약을 넣게 되면 관리비 관련 분쟁도 많이 주는 거고, 왜냐하면 관리비 과하게 못 받을 거니까,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도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까 앞서 법 같은 경우는 이제 입법 예고 끝나면 국회에 제출해가지고 좀 빠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고, 이제 시행령 같은 경우는 입법 예고 기간 끝나고 나서 아마 바로 공포 시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여긴 이제 이게 납세 증명서 발급 예시인데요. 이건 지금 국세 같아요. 보니까 네, 국세입니다. 지방세도 이런 게 있습니다. 아마 국세와 지방세 다 모두 다 제시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개정안 보니까 확정일자 보는 거 있죠? 예. 임차인이 주인 상대로 요구하면 예. 이제 집주인은 거부하지 못하고 동의해줘야 되는 현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이겠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보유기간에 이제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이런 강제권이 없다 보니까 개정안을 보니까 요청할 수 있고 뒤에 나와 있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위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할수 있다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집주인은 반드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네요. 3조의 7로.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라고 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체납 정보, 집주인의 체납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납세 증명서를 이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요구를 받은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원칙은 요구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 증명서를 제시해야 되는 거고 다만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그 전에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아마 어떤 임차인도 이걸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본인이 요구한 그 다음날 발급된 그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 증명서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걸 납세 증명서를 뗄 수가 없거나 뗄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의해줘가지고 임차인이 보는 걸 동의해줘가지고 임차인이 알아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해가지고 볼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앞서 그 시행령에서 임차인의 범위 그리고 최우선 변제 금액 올라갔잖아요. 최우선 변제 금액은 각각 500만 원씩 올렸네요. 서울은 5천에서 5,500만 원 이렇게 2호도 4,800, 2,800, 2,500 각각 500만 원 올렸고요. 임차인의 범위는 이제 1,500만 원씩 올렸습니다. 서울은 임대 보증금이 이제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500만 원 이하까지는 그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 2호는 1억 4,500까지, 3호는 8,500, 4호는 7,500까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개정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인데요. 이 계약서 이 상단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 대학 갱신 청구권이 막 시작이 될때 제가 영상 만들었던 게 있었어요. 만약에 이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로 그 계약이 갱신이 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특약 사항에 적어야 할게 있다. 뭐였냐면 본 계약은 임차인 누구누구의 계약 갱신 청구로 인한 임대차 계약임. 이걸 꼭 적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개정된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 보니까 이제 그거 안 적어도 됩니다. 이 계약의 종류에 신규 그리고 합의에 의한 재계약 그리고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 요거 체크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미납국세, 지방세 나와 있죠. 지방세라고. 그래서 미납국세, 지방세가 있나 없나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요구하면 집주인은 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되는 거고 그 옆에 이제 선순위 확정일자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 나보다 먼저 들어가 있는 임차인들의 확정일자라든지 월세 보증금, 임대 기간 이걸 이제 알고 싶을 때 집주인에 요구하면 집주인은 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특약 사항 보니까 앞서 그 대항력을 강화시키는 특약 사항 있죠? 바로 상단에 바로 넣어놨네요. 앞서 읽어드렸죠? 임차인은 언제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만약 이를 어겼다면 임차인은 이 계약에 대해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임차인에게 아주 강력한 법과 법령들이 그리고 이제 계약서 자체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분들이 주의하실 거라면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요구해야죠. 집주인에게. 근데 임차인분들이 이런 본인의 권리를 요구할 때 많이 어려워하세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지금 이런 것뿐만 이걸 떠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정말로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나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이제 임대인이라고 앉아있는 이 사람이 정말 집주인인가? 이거 확인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신분증 줘보세요. 지금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자하고 당신하고 같은 사람인지 확인 좀 할게요. 하고 신분증 답좀 주세요라고 할수 있는데 이 말을 못해요. 잘. 왜냐면 그 요구하면 그렇죠. 아, 이 사람은 내가 여기서 얼마나 살았는데 그런 걸 요구해. 또 옆에서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개업 공인중개사가 또 거들죠. 아, 믿어도 돼요. 아닙니다.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 사람이 집주인인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증 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이걸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만약에 다가구 주택일 때 선순위 보증금 이거 좀 확인해 봅시다. 이거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집주인의 체납 정보 세금 잘 내셨는지 납세 증명서 좀 다시 주세요. 보여주세요.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특약사항 잘 적혀 있는지 한번더 확인하시고 이런 것만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아, 이걸 또 내 집에 들어와 있는 다가구주택 선순위 이걸 다 알려고 또 하는구나. 나또 알려줘야 되는구나. 이것도 싫을 수 있고 더구나 이제 세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미납 세금이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미납 세금이 있다면 이제 이게 되게 꺼려지는 거죠. 내 정보를 보여주는 거니까 제출이 문제가 아니라 제시만으로도 싫은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하지만 법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이거는 보여줘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지만 큰 그림에서 어쨌든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니까 조금 꺼려지시더라도 세금 정보 보여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특약사항에 적혀 있는, 사실 그걸 뭐 전입신고 한 날 대출을 받는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정말 악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지 일반적인 분들은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될 거고, 다만 이제 확정일자, 선순위 보증금 이 정보 알려주는 거하고 세금 정보, 이건 조금 집주인분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싶긴합니다. 하지만 법이 그러니까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까지 법이 통과된 건 아니니까 아직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 아마 입법 내고 끝나고, 그리고 야당에서도 특별히 이거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또 여기서 또 개인정보를 걸어가지고 반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통과된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임차인은 자기 권리 찾는 거 절대 어려워하지 마시고 다 요구하시라는 거, 임대인분들은 좀 싫지만 참 기분 나쁘지만 법이 그러니까 들어줘야 된다는 것, 이것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내용 정리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모습,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